인문학 서점입니다. 지식을 담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이대학 출신입니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90학번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점 주인 아저씨가 무슨 강연을 하느냐 뭐 이런 생각하실 거죠. 다른 분들은 굉장히 전문가이시고 오늘 강연하시는 많은 분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서점 주인 아저씨가 강연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혹시 여기서 아는 사람 있어요? 이 첫 번째 분 누군지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를 하셨고 지금 현 국회의원이신 이해찬 씨입니다. 이 아저씨는 혹시 아세요? 요새 텔레비에 가끔 나왔는데 그 시청광장에서 태극기 둘러매고 그 연세 드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열심히 또 박근혜를 지키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고 하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입니다.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이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세대 때는 굉장히 유명한 노동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김부겸 국회의원이라고요. 그 작년 총선 때 그 대구에서 그 새누리당의 그 터전인 대구에서 민주당으로 그 당선이 된 국회의원이시죠. 여기는 대전의 선병열 의원이고 이게 노원에 가면 우원식 의원 그리고 여기는 그 울산의 그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국회의원을 했었던 조승수 전 의원 이분들이 다 뭐였던 분? 뭘 하셨던 분들인지 아세요? 서점 주인입니다. 맞습니다. 서점 주인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주제가 선택이잖아요. 또 여러분들한테 그 선택을 갖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왜 안 된다는 인문사회과학 서점을 왜 냈을까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저희가 인문사회과학 서점을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대학가 앞에 옛날에는 다 웬만큼 서점이 있었어요. 고려대학교 앞에 11개가 있었어요. 저희 때. 저희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게 서울대학교 앞에 그날이 오면하고 성균관대학교 앞에 풀무질 정도가 서울에서 남아있어요. 다 망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분들을 찾아갔어요. 제가. 학교 앞에서 인문사회과학 서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반가워하세요. 고맙다. 뭔가 동지가 생긴 거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하셨죠. 근데 망할 건데 왜 하냐. 요새 서점들, 동네 서점들도 다 이제 문 닫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이 서점이 이 대형 서점, 그다음 인터넷 서점한테 다 밀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좀 안 될 것 같은데 왜 하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90학번 동기들 15명이 밖에 할 일도 많고 각자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고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곧 망할 거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서점을 시작했을까? 지식을 담다를 만들게 된 계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친구들이니까 그 15명이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 저는 뭐 사회학과 학생회장을 했었고 저랑 공동대표로는 이동주 씨는 그 경영학과 학생회장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학생회 활동하던 친구들인데 졸업을 하고 한 20년 동안 꾸준히 만났어요. 근데 학교 앞에 이게 서점이 없다는 얘기를 확인을 하고 굉장히 놀랬죠. 우리 때는 서점이란 공간이 굉장히 유의미한 공간이었는데 왜 서점이 없어져 학교 앞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딴에는 쪽팔리게 어떻게 고대 앞에 서점이 없어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알게 된 계기는 저랑 공동대표라고 있는 이동주 씨의 딸이 큰 딸이 중어중문학과 1, 3학번이에요. 이제 부녀가 이제 동문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을 해서 아버지가 자, 너도 이제 대학에 들어왔으니 이러이러한 것 정도는 좀 니들이 읽어봐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추천한 책들이 있는데 그 딸이 주변을 다녀봤다라는 거예요. 아빠 학교 앞에 서점이 없어. 근데 저희, 그 많던 서점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만나서 한 3년 정도를 계속 뭐 얘기만 했어요. 돈을 어떻게 모을까? 야, 한번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 6개월, 저희가 12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한 6개월 전부터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도 여기 나와 있듯이 고대가 이제 자유정의 진리잖아요. 근데 이 진리의 전당인 이 민족 고대 이게 서점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서점을 시작하자.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우리 표현으로 사고를 친 거죠. 남들이 다 안 된다는 건데. 근데 그랬던 이유가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장백서원이라는 데예요. 우리가 이제 저희가 구공학번이라고 했으니까 다닐 때 항상 드나들던 서점이었어요. 여기가. 여기가 어디 있었냐. 지금 안암역 2번 출구. 그러니까 정경대 후문으로 나와서 안암역으로 꺾어지는 그 길가 있었어요. 지금 화장품 가게 옆쪽에 있었어요. 이제 장백서원이라고 있었고 여기에 보면 이 시대 저항과 반란의 상상력. 아, 세긴 세지만 뭐가 좀 참신하지 않나요? 저희 때는 이런 게 참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들어가면은 인문사회과학 서적이 꽉 차 있었고 그 속에서 책을 갖다가 골라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대학 생활에 어떤 그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공간이었냐면 여기가 요 뒤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큰 판넬 같은 게 있었어요. 그 판넬이 뭐냐면 저희 때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컴퓨터 저희가 이제 1학년 때는 타자를 그 전동 타자기로 이렇게 하고 치다가 워드 프로세스를 치다가 3학년쯤 됐는데 컴퓨터가 나왔는데 한글 1.5세대예요 저희가 처음으로 폰트 4개밖에 없는 그 세대에 막 이게 있어 이럴 정도의 그런 세대였는데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으니까 어디서 모의자고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사회학과 구공학번 무슨 학회는 지금 어디서 세미나를 하고 있다. 지금 끝나고 어디로 뒤풀이를 갔다. 막걸리를 먹으러 갔다. 이런 것들이 쫙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저같이 이제 돈 없는 사람은 뭘 하냐면 가서 쳐다보는 거죠. 어디 가서 술 한잔 얻어먹을까 이러면서 어디 가서 한 빌부터 볼까 이렇게 하고 보는 어떻게 보면 서로 약속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제 친구가 우리 서점에 기증해 준 옛날 책인데요. 이게 이 친구 생일날 선배가 사준 책에 있는 생일 축하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생일을 맞은 사람은 막걸리를 사는 거, 술을 사는 거고 그리고 그 잔치에 같이 가는 친구들, 선후배들은 꼭 이런 서점에 들러서 책을 사는 책 선물을 해주는데 앞에다가 이런 정말 그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갖다 적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친구가 1학년 때 이 책을 받았다는데 돌고 돌아갔고 지금 저희 서점에 꽂혀 있습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지금 세월을 넘어서 왔는데 이렇게 했었던 것 자체가 우리는 나눴던 거예요.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통해서 책을 선물하고 내 생각을 전달하고 나누고 이랬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사실 인문사회과학 서점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데 소통, 나눔, 민주주의 뭐 이런 공간이었어요. 저희한테는. 근데 왜 여러분들한테 이 서점 주인 아저씨가 퉁퉁하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저씨가 왜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접해온다고 얘기를 할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걸 그대로. 대학 때 읽은 책 몇 권이 우리에게 복잡한 사회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평생의 해안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사회과학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성과 지성을 완성시킵니다. 왜 제가 이 글에 따옴표를 쳤냐면 저희가 이 서점을 시작할 때 취지문 같은 거를 썼어요. 그래서 위아래 선후배들한테 자 구공학번들이 이제 서점을 열 거다. 근데 우리가 연 동기가 이거다. 후배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즉 이 복잡한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도 있겠지만 책이란 걸 통해서 철학을 접하고 역사를 접하면서 사실은 그런 삶의 해안과 그다음에 인성과 지성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거예요. 뭐 영어, 뭐 전공, 스펙, 자격증, 수험서 여기에 그냥 꽉 차 있잖아요. 물론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압박감으로 다가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서점을 내면서 저희는 이런 책 없습니다. 우리 서점에는. 영어책? 장사되려면 원래 영어책도 좀 팔고 수험서도 팔고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최소한도 그 공간에서는 뭔가 지식을 나눌 수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상의 그 괴로움들에 좀 탈출
했으면 좋겠다. 지적 탈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친구 중에 모 기업에 그 인사 담당이 있으니까 채용을 담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얘기가 웬만한 애들 다 영어 기본 돼서 오고 그다음에 스펙도 다 알고 다 쌓아서 온다. 그럼 뭘로 자기네들이 마지막 판단을 하느냐? 창조적인 능력, 그다음에 세계관. 그러니까 뚜렷하게 이 사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는 친구들은 일을 하게 냅두고 뭔가 이렇게 갖고 영업 전선에 가든 실제 자기 일을 만들어내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사실은 뽑아놔도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고 회사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즉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도 이제는 영어든 뭐 자격증 스펙이든도 중요하지만 실제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추고 있고 인생관과 세계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실제 원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인문사회과학을 서점 주니까 책 팔라고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설 수 있는 어떤 경험이 될 수 있다. 책을 통한. 그걸 통해서 본인의 마음을 채우고 머리를 채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냐. 그리고 어떤 책을 당신은 좋아하냐. 사실 저는 책을 뭐 좋아하기 때문에 뭐 책방 서점을 만들고 하고는 있는데 이 세 가지 책들을 제가 간략하게만 제 인생의 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노동의 새벽이라는 여러분 아세요? 보신 적 있는 사람.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건데 당시에 80년대 당시에 노동자들의 되게 힘겨운 삶을 정말 그 시로 잘 쓴 거죠. 이분 자체가 노동자 출신이었고 근데 제가 그 20살 때 이 책 시집을 봤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혼자 그때 재수할 때였는데 막걸리 혼자 먹고 막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아 노동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가치들이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사실 그때부터 느껴왔던 거고 여기 보면 뭐 전태일 평전이라고 전태일이라는 사람 우리 아름다운 청년으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전태일 열사가 가졌던 나눔의 정신을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자기 밑에 있는 14살짜리 그 노동자들이 시다들이 동생들이 풀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걸 보고 하나라도 더 사주기 위해서 그 청계천에서 쌍문동까지 걸어다녔던 일화가 나오거든요. 그 돈을 아껴서 풀빵을 사주는 그런 어떤 나눔의 정신이라든가 저는 이 태백산맥 같은 경우가 조동연 선생의 그 책인데 저는 이걸 갖다가 제가 12독째 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이게 10권짜리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11번 읽었고 얼마 전부터 다시 읽기 시작해서 12독째 4권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보면서 아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할 수 있던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인생의 책이라는 게 별건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소개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식을 담다 서점 주인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대부분 고대 출신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고대 선배이고 또 삶의 선배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 있지만 저희 때 민주화 운동을 굉장히 격렬했던 시대에 제가 대학을 다녔으니까 저는 어떻게 학생 운동을 했고 밑에 있는 뭐 저는 뭐 정치적으로 진보 정당의 당원입니다만 그리고 서점 주임 말고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론조사하고 선거 컨설팅이 저의 전문 직업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가 49살인데 생각해 보면 뭐 별로 잘 산 것 같진 않지만 이렇게라도 내가 살아올 수 있던 결정적인 계기는 아마도 20대 초반에 제가 읽었던 저런 책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선택들이 있을 텐데 인문학을 통해서 선택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